48페이지. 개념원리 RPM 중3 48페이지. 몇 번? 371번이. 371번. 아하. XY의 개수와 Y의 개수가 모두 마이너스 2일 때래요. 그랬을 때 AB 값을 찾아주세요라고 했네. 물론 이거는 지금 9번을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, 선택적으로 계산해주면 돼. 우리는 지금 힌트를 얻은 게 뭐밖에 없냐면, XY의 개수와 Y의 개수만 지금 찾아서 계산해보면 되는 거라고. 다 9번 다알 필요 없는 거지. 그럼 우선 요 친구 계산을 먼저 해줘야 되겠지. 그래야 XY의 개수니까. 얘는 AXY가 되겠지. 두 번째, 얘는 할 필요 있니? 없어요. 없지. 얘는 X의 개수니까 할 필요가 없다고. 또 계산해야 될 거는 XY의 개수에 대한 요거지. 그럼 마이너스 3XY가 되겠네. XY 개수는 끝났다. 하지만 Y의 개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Y의 개수도 또 계산하려면 얘가 상수항일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얘 계산은 해야지. 마이너스 3BY. 왜 하시는 거예요? 얘는 지금 Y의 개수를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. 또 Y의 개수가 또뭘 계산해야 돼? 얘한번더 계산해 줘야 되겠지. 마이너스 EAY 이렇게 돼야 되겠지. 이해되니? 자, 그러면 XY의 개수를 계산해 봤더니 얘를 XY로 묶어버리면 얘는 A-3 되겠지. 근데 지금 요 X의 개수가 얘는 A-3인데 XY의 개수가 뭐래? 요거래잖아. 그러면 A-3이 뭐가 나오면 돼? 마이너스 2. 그렇지.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지. 그럼 A 값은 뭐가 나오지요? 1이요. 너무 쉽다. A는 1 되겠지. 그 다음에 A가 1이 되니까 얘가 다시 정리가 되겠지. 그럼 마이너스 3BY,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지. 자, 얘도 Y로 묶어버리자. Y로 묶어버리면 마이너스 3B, 마이너스 2가 되겠지. 이 친구가 뭐가 되면 된다고요, 또? 와이의 개수가 마이너스 2요. 그렇지. 얘가 마이너스 2 되면 된다고. 그럼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. 신기하다. 마이너스 3b는 0이 되네. 우와, b는 0 되는구나. 그러므로 ab의 값은 0 나오는 거지. 자, 요번에는 은규 차례. 은규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잘 이해했는지 한번 봅시다. 9XY고, AXY. 9처럼 보였어. 근데 XY의 개수가 그거 하나만의 계산은 아니야. XY 계산 한번더 있어. 예요? 그럼요. 그렇죠. 그렇지요. 좋아요. Y의 개수도 이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렇지요. 깔끔하네요. 좋습니다. 그렇지요.
아유, 깔끔해. 아, 응규 깔끔해. A값 1이니까 A값 1인 거 생각하면서 계산하자. 네. 그렇지. 근데 B가 너무 빨리 0이 나온 거 아니야? 오케이, 잘했어.